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런 새로운 가정들이 출발하는 모습을 보면 덩달아 즐거워집니다. 아무쪼록 이 명주록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자주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오랜만에 제가 이제 강릉 성도님들 앞에 서게 된 것 같습니다. 아마 이 예배당을 건축하고 난 다음에 저는 이제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회가 새롭고 또 성도님들과 이렇게 교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제는 갑자기 눈이 많이 내려가지고 말이죠. 온 세상이 하얗게 됐는데 춘천은 눈이 안 왔다 그래요, 아침에. 안 왔는데, 그러니까 강릉하고 영동지방하고 또 영서지방의 날씨가 정반대거든요. 거기 눈이 많이 오면 여기 안 오는 경우가 허다하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모든 환경이 서로 다를 수 있지만 주님 안에서 만남은 항상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성도님들, 강릉 성도님들 앞에 서면 춘천 모임의 성도님들 앞에 선 거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편안하고 이렇게 좋습니다. 지금 이제 한 겨울이지 않습니까? 이제 겨울로 접어들면 산을 보면 나무들이 다 옷을 벗고 있잖아요. 소나무와 잣나무나 이런 나무들은 여전하지만 다른 나무들은 다 잎을 떨구고 또 올라가는 수액을 다 내리고 그게 이제 사는 길이거든요. 내려놓는 것이 사는 길이에요. 그래서 잎을 다 떨구면 그것이 거름이 되고, 또 하나님께서는 특별하게 이 소나무나 잣나무나 이런 나무들에게는 부동액을 넣어주셔서 겨울에도 얼지 않고 이 나무들이 잘 생존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 혹독하고 아주 여러 가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기에 적합하지 않은 환경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속에 이런 한파에도 얼지 않는 어떤 그런 것들을 내재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거뜬히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고 또 우리들 스스로가 정말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는 이런 모습을 보임으로써 우리가 이런 것들을 또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현 시대를 보면 위기의 시대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특히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여러 가지로 위기인데 이 세상적인 가치관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게 다가옴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들의 그런 삶의 모습이 세상을 따라가고 있는 모습들을 많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위기고 왜 그러냐 하면 주님을 간절히 소망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뭐 주님 지금 안 오셔도 괜찮아. 뭐 나는 세상에서 지금 더 잘 살고 있어. 이런 이제 태도를 보이기 때문에 위기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이거는 이제 제가 전체적인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드리는 말씀이고 이 명주록 교회 성도님들은 뭐 그렇지 않고 이런 가운데서도 이 본이 되는 모임이기 때문에 저는 참으로 기쁜 마음으로 성도님들을 대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말씀 두 시간을 이렇게 부탁해 주셨는데
첫 번 시간에는 과연 본이 본이 되는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 예, 교회에 초점을 맞춰서 좀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시간에는 또 우리 개인적인 삶의 기준을 어디다 두고 살아야 되느냐 뭐 그런 것들을 좀 나눠보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범적인 교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모임들을 좀 두 교회만을 이렇게 이 시간에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요한계시록 3장에 가서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 예, 제가 조금 빨리 좀 읽어드리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장 7절에 보면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단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예,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그리고 이제 10절에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예.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읽어드리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 빌라델비 교회를 생각하면서 주사모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봤어요. 무슨 뜻일까요? 요 의미는 주를 사랑하는 모임이 아니라 주님이 사랑하는 모임. 예. 그래서 주사모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사랑받는 모임이라면 정말 본이 되는 모임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교회는 이 세상에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하는 것이잖아요. 예. 또 교회는 생명수이기 때문에 절대 중요한 거예요. 세상에. 세상은 교회를 알지 못하지만 이 교회는 세상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생수를 흘려보내는 역할을 교회가 하는 것이죠. 이 목마름이라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예, 저도 뭐 강대상에 이렇게 있으면 예, 말씀을 나누면서 수시로 물을 마시듯이 물은 굉장히 중요한 건데 물이 오염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아프리카에 가서 운물을 파주는 이런 일들을 하는 분들이 예, 또 그런 단체들이 있습니다. 예, 또 우리 모임에서도 원주교회 어떤 형제님은 이 물박사이시기 때문에 또 지금 인도네시아 가셔서 그런 것을 또 시도하고 계신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은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것이고 또 세상은 영적 기갈이 심각한 상태에 있는 것이고 예. 지옥이 왜 고통스러울까요? 생각해 보니까 거기에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목이 타는 거예요. 참기 어려운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물은 생명인 것이고 예. 또 물이 오염되면은 정말 더 심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가 스리랑카를 몇 차례 다녀왔는데요. 처음에 갔을 때 물 때문에 좀 염려가 됐어요. 왜 그러냐면 거기서 이제 숙소에서 머물러 보니까 거기는 하수 시설이 없어요. 전부 모래 땅이에요. 그러니까 물을 버리면 바로 내려가는 거예요. 다 스며들어요. 뭐 이 또랑을 팔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보니까 목욕하지요. 또 뭐 주방에서 나가는 물 그 옆에다가 그냥 펌프를 박아놓고 쓰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박았느냐 그랬더니 한 5m 박았대요. 그러면 그 오염된 물들이 아주 약간만 걸러지고 다시 뽑아 쓰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냄새도 좀 나고 뭐 그분들은 그것이 그냥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아무렇지도 않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아 이런 물을 계속 이렇게 써도 문제가 없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제 그 김성열 형제가 베이스 캠프를 또 옮겼거든요. 다른 곳에 지금 옮겨서 있는데 거기는 이 대지가 10,000평 정도 되는 거예요. 예, 어떤 예, 그 다른 선교 단체에서 그 땅을 구입해 놓고 그분이 돌아가셔서 김성열 형제 보고 그것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거기 와서 살아라 이렇게 허락을 해줘 갖고 이제 그곳으로 이제 옮기고 거기서 새로운 모임이 또 시작이 됐는데 그래서 제가 부탁을 했어요. 형제 이번에는 이 수도를 요 주방 옆에다가 박지 말고 저 담장 아주 멀리 거기다가 갖다 박고 좀 더 깊이 박고 최소한 50m 이상 박으면 좋겠다. 그래서 거기서 끌어오면서 이렇게 쓰면은 얼마나 안전하겠느냐. 왜냐하면 그 주변 땅에는 그냥 야자수 나무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랬더니 그 다음 해 가보니까 조금 떨고 났는데 한 10m 떨고서 박았더라. 얼마나 박았느냐 그랬더니 10m 박았습니다. 예. 어쩔 수가 없는 것이죠. 예. 그래서 구약성경에 열왕기하 22장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아주 중요한 업적을 이룬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히스기야가 수로를 만든 거예요. 예. 그래서 성 밖에 있는 기온샘에 있는 물을 성 안에 있는 실로암까지 수로를 500m라 그러죠? 500m가 조금 넘어요. 그 수로를 지하에 파가지고 물을 끌어들인 거예요. 예, 굉장한 큰 업적 중에 하나입니다. 예, 오늘날도 그것을 이제 걸어다녀 보신 분들은 신기해하는 거예요. 그 옛날에 어떻게 그렇게 낙차가 30cm 정도밖에는 나지 않도록 물이 이렇게 절절절절 흘러서 안으로 들어오게 만들었는지 바위를 뚫고 그렇게 만든 거예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오늘날 이 시대에 수도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수를 하나님의 말씀인 이 생수를 세상에 날라줘야 하는 책임을 우리들에게 맡기신 거잖아요. 우리가 이 역할을 충실히 잘하면 주님으로부터 사랑받는 그런 모임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보면은 이 교회를 벤치마킹하러 다니는 분들이 우리 모임 중에 이렇게 많이 계세요. 전국에 제가 아는 분들이 뭐 싱가포르에도 다녀오시고 미국의 뭐 저기 콜로라도 주에 있는 무슨 교회? 리틀턴 교회도 다녀오시고 이런 분들이 계세요. 또 어떤 분들은 새들백 교회도 가보고 그러면서 좀 배워올 것이 있나 배우는데 제가 지난해 초에 저희 춘천교회 장로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어디 가서 배워와야 할 그런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성경에서 이런 빌라델피아 같은 교회를 잘 본받으면 좋겠다. 그러면 오늘날로 말하면
튀르키예. 그러니까 이전에는 터키라 그랬죠. 튀르키예 그 서남쪽에 이렇게 모여 있는 교회들이었습니다. 예. 거기에 일곱 교회가 있어요. 예. 에서보드 사빌라 그래가지고 에베소 교회부터 이렇게 편지를 보내고 있죠. 그래서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이제 나오는데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이 서머나 교회와 함께 책망을 듣지 않는 아는 그런 교회입니다. 주님으로부터 칭찬만 받았어요. 내가 속히 오리니 속히 이말이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11절에 말씀하고 있죠.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제가 여러 서적을 통해서도 이렇게 참고해봤지만 많은 분들이 분별하기를 그렇게 큰 모임은 아니었다 그렇게들 말씀하십니다. 예. 또 그 교회는 다양한 은사라든지 걸출한 무슨 인물들이 있었다는 그러한 언급도 없습니다. 환경도 썩 좋지 않았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모임이었다. 이게 굉장히 저에게 있어서는 인상 깊게 다가왔습니다. 예. 이유가 뭔가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우리가 본받을 수 있다면 이런 모임을 본받아야 되지 않겠는가. 예. 지역교회는 예. 각 지역교회는 다른 어떤 사람들의 평가보다는 주님께서 어떻게 보시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주님을 잘 이 모임이 우리 모임이 담아가지고 세상에 드러내는 것이 참 중요한 것인데 예. 그래서 또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얼마나 잘 사모하고 또 순종하면서 사느냐 이게 중요한 거다. 물론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세상으로부터 사탄으로부터 어떠한 공격을 쉽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거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말씀해 보면 첫째 8절에 보시면 7절이죠. 7절에 보시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말씀하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하늘에 있는 보고를 가진 주님, 그거 열쇠를 가진 주님, 하늘에 보물창고가 있는데 그 열쇠를 가지고 있는 그분이라고 하면 절대 권세를 가지신 분이에요. 함부로 누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것은 아마 최초의 이사야서 22장 22절에 언급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이 내용이. 그때 보면 엘리야김이라는 시종장이 있었어요. 쉽게 말하면 총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왕을 아련하러 올 때에 이 시종장이 그 여부를 이렇게 판단하고 제지하기도 하고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는데 이것은 장차 왕국에 들어올 자를 결정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 바로 다윗의 왕좌에서 나올 것이다.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열린 문을 약속해 주셨어요. 예. 열린 문을 두고 두시고 이제 누구든지 함부로 이렇게 손댈 수 없게 하시는 것이죠. 말라기 시대에는 구약 성경에 보면 말라기 시대에는 형식적인 예배를 그 백성들이 이렇게 드리고 살았어요. 그 시대에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열어놓는 게 아니라
저런 자들을 나는 원하지 않는다. 그런 자들을 출입하지 못하게 하라. 누가 그것을 문을 닫아서 저런 사람들을 곤란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자기를 위해서는 온갖 좋은 것들을 다 소유하기를 기뻐하지만 하나님 앞에는 그냥 마지못해서 형식적으로 뭘 갖다 드리는 거예요. 자기도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제물로 드려도 눈먼 것들, 다리 저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을 갖다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참 사람들이 어리석기 짝이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기 생각에, 자기 꾀에 자기가 빠져가지고 하나님께는 찌꺼기 같은 것을 드리면서 드렸다. 이게 생색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가증스러운 행위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공경함이 없는 거잖아요, 그게.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여기서는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말씀하시기를 열린 문을 두었다. 그래서 이 열린 문이 무슨 문이냐? 여기에 대해서 뭐 여러 분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선교의 문이라고도 하고 어떤 분들은 복음의 문, 또 말씀의 문, 기도의 문일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요. 이 믿음의 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한 부분이 있어요. 참고로 사도행전에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에 가서 보시면 사도행전 14장 사도 바울 일행이 선교 여행을 다녀와 가지고 이제 안디옥 교회에 돌아와 갖고 보고하는 내용이죠. 14장 26절에 보면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그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과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복음의 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믿게 됐고 그래서 믿음의 문을 여셨다. 이렇게 여셨다. 어느 곳에 가서 전하니까 이런 사람들이 믿음으로 반응했고 어떤 곳에 가서 전하니까 또 어떤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고 이런 것들을 일일이 다 이렇게 보고를 본교회에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6장 9절에도 보면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았다고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우리 앞에 또 이런 문이 열려져 있다. 그래서 저는 특히 명주로교회 오늘 주보에도 이렇게 보니까 여러 구도자들이 명단이 나와 있어요. 이게 굉장히 고무적인 것이잖아요. 요즘에는 이 복음을 듣고자 하는 그런 영혼들을 만나기가 어려운 시대에 접어들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계속 이 모임을 통해서 어떤 영혼이든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 굉장히 가치 있는 일이고 놀라운 일인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섬길 수 있는 문도 열어주셨죠. 성도를 사랑할 수 있는 문도 열어주셨죠. 감사한 일이 많습니다. 아까 이제 요한계시록 3장 8절에 보면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그랬습니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켰다. 빌라델피아 교회 그들의 얼마 되지 않는 성도들이었지만 우리 강원도에서는 그래도 명주록 교회는 성도들 이렇게 많이 모이는
큰 모임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또 세상에 이렇게 나가 보면은 정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구름 같은 사람들이 교회를 이루고 있는 소위 말하는 자기들은 또 교회라고 부르는 그런 무리들이 많잖아요.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적은 능력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눈은 이러한 자들에게 있다는 것이죠. 또 배반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배반하지 않았다.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저는 이 말씀도 제 마음에 탁 박혔어요. 배반하지 않는 거. 정말 한때는 주님을 잘 섬긴다고 아주 열정적으로 나서던 사람들이 어느 시점에 가면은 이게 배반을 때리고 흘러가는 이런 일들도 많이 봤거든요. 사람들의 마음이 믿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에 어떤 화려한 것을 보면 흔들리고 진리를 버리고 갈 수가 있어요. 어떤 분은 제가 아는 어떤 형제님은 아주 오래전에 함께했던 우리 모임의 형제님인데 이분이 뒷얘기를 들어보니까 서울에서 그래도 큰 모임에 모임을 이루고 있었던 분인데 이분은 자기의 어떤 욕심을 쫓아서 교회를 좀 더 크게 해보려고 뭘 받아들였느냐 신유은사, 뭐 치유은사 뭐 이런 것들을 받아들여가지고 모임을 떠났어요. 그분이 지금도 뭐 어떤 교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교회가 그분이 그런 것을 추구해가지고 엄청난 무리들을 모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명예 유혹에 빠져서 그럴 수 있습니다. 여기 최성훈 형제가 있지만 같이 처음에 가서 스리랑카 가서 보니까 김성열 형제가 그 장인이 세우는 교회에 들어가게 된 거거든요. 근데 그 장인이 뭘 원하느냐? 그분은 자기는 병 고치는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기도하면 사람들이 병이 낫는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뭐 힌두교 다니던 사람 나가던 사람들이 말이죠 와가지고 기도해져갖고 병이 낫는다 그러면 이제 교회로 오는 거예요. 그러면 침례를 주는 거야. 예? 그 구원 여부 확인도 안 하고 무조건 침례를 주는 거야. 그래서 자꾸 사람들을 모으는데 중점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김성렬 형제가 보니까 아니거든요. 그래갖고 장인하고 계속 그런 문제로 갈등을 빚고 뭐 저희들도 가서 그분하고 여러 차례 교제를 해봤지만 변하지를 않아요. 사람들은 뭔가 세상 쪽으로 이렇게 뻔듯하게 보이고 더 좋아 보이고 하면 말씀을 떠나서 배반하는 일을 쉽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지 않고 비록 적은 무리라 할지라도 이런 자들이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흔들리지 않고 사는 모습을 기뻐하신다 이거예요. 주님의 그런 관심을 받고 사랑을 받고 있다면 우리는 만족할 수 있어야 된다. 진품보다는 사람들은 짝퉁에 손이 더 잘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떤 게 요즘에도 뭐 가방 때문에 난리인 것 같은데 명품 가방하고 짝퉁하고 이게 비교할 줄 아세요? 예. 분별해 보면 알아요. 이제 보면 알아. 이 비가 올 때 보면 알아요. 비가 올 때 짝퉁은 머리에다가 쓰고 가고 진품은 가슴에다 안고 가는 거예요. 예? 요즘 기독교계에 보면은 다원주의에 빠져 있어요. 예. 뭐 불교에도 구원이 있고 회교에도 구원의 길이 있고
캐톨릭 어디든지 다 구원의 길은 있다 이런 주의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다 인정하는 인정하게 되면 사람들이 그런 사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한테 박수를 치는 거예요. 그래 뭐 서로 싸우고 내가 옳다 내가 옳다 그러면 되겠나? 서로 같이 인정해주고 살아야지 이런 거래 이런 분위기가 기독교 안에 팽배해 있다는 것입니다. 외적으로는 미약해 보여도 영성을 가진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과 진리를 수호하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을 존중해 주시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악한 자 안에 있기 때문에 성도님들이 정말 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주님의 양들을 돌아보는 은사를 직임을 가진 이런 자들은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보물로 보는 거예요. 보물로 금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어떤 자를 사용하시느냐 고린도전서 1장에도 보면 주님이 쓰시는 자들은 뭐 세상적으로 이름을 날리고 지혜 있고 힘 있고 그런 자들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세상으로부터 멸시를 받고 천하게 여기고 세상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자들을 주님은 들어서 사용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가 뭐 대형 교회 뭐 손꼽히는 그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느냐 그렇지 않은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천하고 멸시받고 약하고 이런 자들을 기뻐하시느냐 그런 자들을 사용하기를 원하시느냐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고 나는 약한 것을 또 자랑한다. 왜 그러냐? 약할 때 꼭 강함이라는 것을 그가 배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정말 약한 자고 별난 것이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주님 뒤에 서게 돼 있어요. 자기를 내세우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좀 인내도 부족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그러다가 앞에 나서다가 일을 그르치기도 하고 그런 경험들을 저도 많이 하고 살았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면서 일해야 되는데 주님 앞에 가서 일하려고 하다 보니까 실수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살고 있는 곳에는 이제 여기는 바다가 있잖아요. 저희는 호수가 있어요. 인공호수가 있어요. 인공호수가 있으니까 요즘에도 보면 철새들이 그렇게 많이 날아와서 호수에 있고 거기에 기러기 떼들이 또 많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예배당 갈 때마다 이 소양 대교를 건너 다니거든요. 보면 저녁 때 보면 기러기들이 쫙 대열을 이루고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기러기들이 대열을 어떻게 이루고 날아갑니까? 어떤 대열로 이루고 나가요? 시옷자로 날아가더라고요. 시옷자로. 그러면 이 기러기들이 장거리 여행을 할 때 보면 맨 앞에 있는 기러기가 거기서 이제 바람의 양력을 통해서 그들이 장거리를 가야 되기 때문에 맨 앞에 기러기가 제일 힘든 법이에요. 그럼 날아가다가 뒤에서 이제 기러기들이 기럭기럭기럭 응원 소리를 보내는 거야. 힘내고 계속 가자 가자 그러는 거야. 그러다가 힘들면 이 기러기가 뒤로 오고 다른 기러기가 그 앞으로 간다는 거야. 근데 그런 동물의 왕국에서 그런 설명을 들으면서 이게 교회의 원리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교회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예요. 혼자 끝까지 다 하는 게 아니죠. 우리 모임이 정말 탄탄해지려면 서로 자기 위치에서 한 목표를 가지고 한 주님을 바라보고 한 몸을 이루면서 각각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게 될 때 이 교회는 탄탄한 거예요. 저는 뭐 약 한 2년 전에 이렇게 전임 사역에서 내려왔지만 내려와도 저희 모임은 흔들리지가 않아. 흔들리. 이게 장점이에요, 우리가. 예. 그렇지 않고 한 사람이 높이 올라가 있고 그 사람이 존중을 받고 그 사람이 칭송을 받고 그렇게만 되면 그 사람이 제껴지면은 어떻게 되겠느냐 이런 얘기. 시간이 많이 갔네요. 그래서 빌라델피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의 말씀을 지켰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고 충성스러웠다. 이것이 본이 되는 교회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교회 좀 짧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서부터 몇 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누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여기까지만 읽고 말씀을 드리는 게 좋겠죠. 시간도 그렇으니까. 조금 더 읽을까요? 9절 읽겠습니다. 9절. 9절, 10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예, 말씀입니다. 요 교회도 제가 이름을 붙였는데 주사모다 이렇게 붙였어요. 무슨 뜻일까요? 네. 이 교회는 아까 빌라델피아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사랑받는 교회였지만 이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모임이다. 네. 이들이 주님을 사랑하는데 아주 남달랐어요. 특별했어요. 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 잠시 복음을 이곳에 가서 데살로니가 가서 전했잖아요. 예,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예, 아주 역사는 굉장히 짧은데 급속히 성장한 교회가 이 교회입니다. 예, 저들의 믿음과 사랑에 대한 사랑과 소망에 대한 소문이 여러 지역에 퍼져 나갔어요. 놀라운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사도 바울 일행이 한 달 정도밖에, 3주 정도밖에 머물지 않고 그 기간 동안에 복음을 전해서 그들에게 사랑, 믿음과 사랑과 소망 등을 가르쳤는데 이들이 변했단 말이에요. 예. 또 그들이 주님의 강림하심을 간절히 소망하면서 열심히 살았다. 예. 이 교회에 대한 배경 이야기가 그것입니다. 첫 번째 3절에 보니까 너희의 믿음의 역사를 말하고 있어요. 믿음의 역사. 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들은 역사가 참 짧았지만 급성장한 네.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것이잖아요. 네. 아이들을 보니까 여기도 보니까 이제 아이들이 이제 몇 있더라고요. 네. 아이들 보면 네. 말 배우는 순서가 다 있어요. 맨 먼저 어떤 말을 제일 먼저 해야 애들이?
엄마, 엄마하고 많은 시간을 보내니까 엄마 소리를 제일 먼저 배워. 그 다음에 아빠, 그 다음에 할머니, 그 다음에 할아버지, 네 글자. 맨 나중에. 그게 안 돼, 이게. 애들이 안 되니까 할비. 예. 예. 또 경상도 가니까 할배라고 하더라. 어른들도 할배라고 하더라고. 예. 할배. 두 글자로 줄여서 애들이 부르잖아요. 예. 그런 애들을 보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몰라요. 아이들을 보면. 예. 교회가 환경이 또 여건이 열악한데도 굳건히 서서 흔들림 없이 이들이 성장하고 있다는 것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을 그들에게 전했던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정말 큰 기쁨이고 은혜고 위로였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 표현을 이 성경에서 계속 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내 기쁨이다.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해주고 그랬는데 나는 그냥 조금 전해줬는데 이가 그것을 그냥 몇 갑절로 받아들인 것처럼 이렇게 성장하고 있다면 그것을 바라보는 마음이 얼마나 흐뭇하고 기쁨이 되겠습니까? 믿음은 역경을 겪으면서 성장해 가는 거예요. 성장하면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또 성령의 열매를 맺게 돼 있는 것이죠. 나무들도 이런 혹한기를 통해서 더 단단해지고 유용한 목재가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를 성령님께서는 이제 구원받은 자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시게 되는데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어느 길로 인도하실까요? 넓은 길로 인도하실까요? 좁은 길로 인도하실까요? 좁은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좁은 길을 간다는 것은 힘든 일이잖아요. 역경이 있는 길이잖아요. 그런데 성령님은 좁은 길로 인도하시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거를 우리가 거부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자꾸 피해가려고 넓은 길로 가려고 세상으로부터 인정받는 길로 가려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좁은 길이라도 너끈히 갈 수 있는 길이고 그래서 우리가 마다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 좁은 길을 걸어가는데 그 종착지는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믿고 구원받는 순간부터 우리의 목적은 정해졌고 우리 일생은 천국으로 가는 여정에 있는 거예요. 여정에. 예. 여기 앉아 계신 형제 자매님들과 저와 함께 지금 우리는 계속 걸어가는 거예요. 여정을 가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에요. 베드로 후서 1장에 볼 것 같으면 8층 건물이 하나 나오거든요. 예. 거기 보면 맨 처음에 기초가 믿음이에요. 예. 믿음에 덕을 말씀하고 덕 위에 지식을 말씀하고 지식이 다음에 인내 인내 다음에 경건, 그 다음에 형제 위에 맨 위에 뭐가 올라가 있어요? 맨 위층에 사랑이 올라가 있는 거예요. 예, 사랑을 더하라. 예, 기초가 믿음이죠. 기초가 튼튼해야 되는 거예요. 예, 이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출발부터 믿음의 역사가, 이 역사라는 것은 이제 일을 이루는 거거든요. 그 믿음으로 그들이 역사를 이뤘어. 두 번째, 사랑의 수고가 나오잖아요. 예. 주의 강림하심을 고대하는 중에 믿음이 자라고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 더 넓어졌어. 믿음의 성숙은 하나님을 향한 수직적인 이런 차원이라면 사랑의 풍성함은 수평적인 예. 행함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 그들의 믿음이 자라고 사랑이 더 넓게 퍼져나간다면 그 하나님을 닮는 것이고 하나님의 방식이죠. 제가 어느 모임에 가서 지난해 말씀을 전할 때 이런 말씀을
이제 소제목으로 저는 기억이 있는데 사랑하면 쉽다. 네, 사랑하면 쉽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대하는 방식에 그게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모티브는 사랑이에요. 인간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났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대하는 방식은 사랑으로 대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나이가 점점 더 들면서 맨 마지막까지 있었던 사도가 요한이잖아요. 이 요한은 맨 마지막에 자기가 정말 알고 말하고 싶었던 것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그게 서신서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주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활력과 또 서로 사랑하게 만들고 이런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자라고 사랑이 뜨거운 곳에서는 감사도 넘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한 성숙한 믿음은 형제자매에게 사랑으로 이렇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앞으로도 우리가 자람과 이 풍성이 우리에게 적용됐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칭찬받는 교회가 되려면 어려움과 고난을 피하려는 생각보다는 담대히 맞설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기 사랑의 수고라고 했는데 남이 고생스럽게 보더라도 정작 당사자는 사랑이 있다면 기쁘게 하는 거예요. 기쁘게 그걸 감당하는 거예요. 사랑함이 약하면 한 가지 일도 버거워할 수 있지만 사랑하면 쉽다는 거예요. 요즘에 제가 우리는 교회적으로 이렇게 연대기 성경을 쭉 읽기 때문에 요즘에 이제 창세기를 읽고 있거든요. 예, 매일매일. 예. 창세기에 보면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어요. 그죠? 예. 야헬을 사랑하니까 7년을 수일같이 여겼다. 예? 7년을 수일같이. 사랑함이 그렇게 큰 힘을 가지게 하는 거예요. 빨리 말씀을 드리겠네요. 아까 신혼부부가 시간을 다 뺏어 먹어가지고 제가 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세 번째로는 여기 소망의 인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네, 참고 기다리는 것이에요. 대사로니까 성도들은 주의 재림에 대한 강력한 소망을 가지고 살았어요. 거기에 이제 10절에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이 편지를 썼는데 예, 이 첫 번째 편지에서는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 후서에서는 주님이 오시더라도 너희들은 정상적인 생활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게 핵심이에요. 주님의 재림에 대한 그릇된 가르침들이 그 당시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는 건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다시 오심을 생각하면 정말 기대되고 예, 기쁨이 충만한 것은 정상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주님이 뭐 곧 오실 거니까 나는 뭐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아. 네가 벌어놓은 거 우리 같이 나눠 먹자.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내가 할 일들은 충성스럽게 우리는 하면서 주님을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의 인생 여정을 어떻게 꾸려갈 것이냐. 이건 우리 각자에게 이것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서 영국에 여행할 계획이 잡혔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뭐 버킹엄에도 들어갈 계획이 있고 그래서 이제 초청장도 거기서 날라왔고 비행기 표도 준비가 다 돼 있어요. 그렇다면 그때부터
초청장도 받아들었고 비행기표도 받아들었는데 그때부터 이제 어떻게 살 거예요? 예, 뭐 하면서 살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그날만 기다리면서 살 것이냐 이거예요. 안 그러잖아요. 검색도 해봐야 되죠. 어디 가서 여행을 어떻게 해야 될지, 왕을 어떻게 만나야 될지, 예, 다 준비할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건 좋아요. 주님 오신답니다. 예, 그러면 이런 와중에 명주교회 성도님들은 예, 무엇을 하면서 어떤 모양으로 주님을 섬기면서 기다릴 거냐, 이것이 이제 우리 각자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주의 재림을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왜 간절히 기다렸을까요? 또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재림을 왜 소망하면서 삽니까? 이유가 뭡니까? 예. 세상살이가 너무 고달퍼서요? 주님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를 도피처로 생각하고 기다리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예.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그곳에는 아픔도 슬픔도 헤어짐도 죽음까지도 없는 그런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예. 이 세상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죄가 들어온 이후부터는 정말 세상이 비극적으로 변했잖아요.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고, 그리스도인들이라 하더라도 속에 뭔가 상처들이 많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오신다면 천국은 죄가 없는 곳이니까, 유혹이 없는 곳이니까, 이것만 생각해도 너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재림을 시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 그래, 이단들의 특징은 이게 시간적인 관점에 보기 때문에 자꾸 날짜를 정하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에서는 그날은 아무도 모른다.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인격적인 관점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재림은. 그게 뭐예요? 주님에 대한 그리움을 갖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움. 기다림이 없다면 믿음이 실생활에서 이렇게 반영되기가 어려운 거예요. 주님을 기다리면서 주님을 만나고 싶고 또 그날을 고대하게 되어 있는 것인데, 주님이 가지고 오실 선물 보따리만 쳐다보고 살아야 되겠느냐는 거예요. 다른 것들이 마음에 채워져 있으면 실제적인 주님에 대한 그리움이 없는 거예요. 사그라드는 거예요. 다른 것이 마음에 채워지면, 예, 세상 것들은 다 불타고 없어진다 그랬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창고를 크게 짓고 또 뭐, 보석을 붙이고 애장품들로 그 안에 꽉꽉 채우고 불탈 창고인데, 그러면 그 어리석은 거잖아요. 천국 소망은, 주님의 재림을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주님을 만나면 교제하는 게 되는 거고, 예, 주님을 보고 싶어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고, 그때 가면 우리도 이 일상을 다 떠나서 우리도 정말 같이 만나서 진실한 교제를 하고, 예, 영원토록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약속이 우리들에게 있다, 이걸 생각하면 그날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저는 여기 계신 형제자매들하고 더 교제하고 싶어. 근데 오늘 가야 되잖아. 춘천으로 가야 돼. 근데 주님이 오시면, 예, 우리는 이런 세상 여러 가지 일들을 다 떠나서 이제는 온전한 가운데서 함께, 거기다가 또 주님도 함께 해주셔. 얼마나 환상적입니까? 이 약속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더 자라고
사랑이 더 깊어지고 또 재림을 소망하면서 그렇게 생활하는 모임이었으면 좋겠다. 예,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해외에 간 이런 사랑하는 사람이 돌아올 날을 기다리는데 그리움 때문에, 보고 싶은 그리움 때문이 아니라 뭘 사올까? 예? 그것만 생각하고 있으면 그거 아니라는 것이죠. 예, 주님을 우리는 소망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빌라델피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그들이 굳게 말씀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 잠시 쉬었다가 다음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